있습니다. 어머, 처음 봤습니다. 세정력이 뛰어난 비누는 뭘까요? 비누의 생명은 세정력입니다. 세정력. 과연 어떤 비누 타입이 가장 세정이 잘 되는지 검증 들어갑니다. 아, 이번에는 제 얼굴을 한번 희생하겠습니다. 비슷한 크기로 글자를 얼굴에 적었고요. 이거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입니다. 가로 세로 다 실험실이죠? 그렇네요. 네, 지웠을 때 가장 깨끗하게 닦이는 비누는 뭘까요? 먼저 고체형입니다. 세정력과 거품량이 관련이 있을까 해서 거품을 최대한 냈고 딱 10번 문질렀습니다. 자, 실자가 과연 지워졌습니다. 지워졌네요. 네. 깨끗하게. 깨끗하죠? 자, 다음 거품형 한번 보죠. 실자는 사라졌습니다. 실종. 자, 이름에 걸맞게 거품도 이거 제일 많습니다. 자, 거품이 많으니까 글씨도 제일 잘 지워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자, 헹궜어요. 결과는 흐릿하지만 좀 있지 않습니까? 그렇네요. 네, 받침이 남은 것 같죠. 글자를 더 오래 놔둬서 그런 거 아니에요? 네, 리을이. 예? 자, 세 번째 주자 보죠. 액체형입니다. 거품이 좀 빈약하죠? 턱에 있는 글씨를 지워보는데 거품형에 비해 훨씬 덜 지워진 리을이 걸 확인할 수 있죠. 시? 자, 글자가 확 남아있죠. 흐릿하게 보이죠? 남았네. 마지막 종이형입니다. 의외로 거품이 많은 종이비누. 반전의 역사를 쓸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하지만 반전은 없었습니다. 자, 넷 중 가장 선명하게 이게 남은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실이 보이잖아요. 가장 세정력이 좋은 건 일반 비누, 그리고 가장 세정력이 좀 떨어지는 건 종이 비누 되겠습니다. 두 비누의 세정력 차이 확실하죠? 거품을 좀 많이 내면 세정력이 더 좋아질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실험 결과 보니까 네. 그렇지만도 안 것 같거든요.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? 거품하고 세정력하고는 큰 관계는 없고요. 큰 거품보다는 균일한 거품, 잔잔한 어떤 그런 거품이 오염 제거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죠. 클렌징 폼과 비누 중에 세안에 적합한 건 뭘까요? 정확한 실험을 위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았고요. 아, 세안 전 피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. 세안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제 피부 상태를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. 오른볼에는 비누로, 그리고 왼볼에는 클렌징 폼으로 각각 세안을 해줬습니다. 자, 수치 어떻게 바뀌었을까요? 비누 세안이 수분을 훨씬 뺏겼고 모공도 커진 건 물론이고요. 붉은기도 좀 심해졌습니다. 대신 피지는 확 줄었어요. 비누로 씻는 경우는 화장을 좀 두껍게 했을 때 네. 한꺼번에 좀 씻어내려고 쓰긴 하거든요. 장점은 어떻게 보면 네. 세정력이 더 좋다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수분도 많이 뺏어가고 피지도 많이 쓸어내다 보니까 붉은증이 더 심해지는 거고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다, 예민해질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. 피부에 따라서 용도에 맞춰서 선별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